인터폴에 따르면 김 씨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통했던 총 금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가 몸담았던 조직원도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그 규모와 행태가 놀랍습니다. 필리핀의 거점을 두고 국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로 온라인 도박 문제는 코로나 이후 우리 주변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도박 자체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편의점 물류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성우 씨. 운전을 하고 물건을 나르는 중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한 곳에 가 있습니다. 따면 딸수록 더 하고 싶고, 잃으면 잃은 대로 본전을 찾고 싶고, 중독되는 과정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는 중독자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는 10년째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크게 땄을 때 그 짜릿했던 기분에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언던데 이거. 이거 오바가 떨어졌네. 파워볼 오바가 나갔어요. 파워볼 언더는 떨어졌죠. 그 2만 원은 안 하는 거예요. 미적중 떴네요. 초 단위로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쿵쾅쿵쾅 거리고 들담배 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냥 기다리죠. 요즘 그가 많이 하는 온라인 도박은 미니게임으로 불리는 파워볼, 사다리, 카드게임 등 대부분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이 좌우나 홀짝을 맞추는 지극히 단순한 게임이지만 하루에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금액만 해도 토탈 한 3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솔직히 안 해야 되고 이제 끊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충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한반의 확률이 뭐 낮다면 낮은데 높다면 높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하면은 100명이 이 반반 게임을 하면은 50명 잃으면 50명이 딸랭이 등산인데 이 바닥은 아니에요. 50%의 확률임에도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숫자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배당률은 1.95배 정도. 1.95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거래 수수료가 5%라는 소리잖아요. 떨어지면 아예 그냥 원금 자체를 잃는 거고요. 아, 떨어지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 비대칭이구나 수익 구조가. 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어야 정상이겠네요. 이게 페어 게임이라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어야 정상이네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고 오를 때는 95%만 오르니까 완전히 페어 게임이어도 사실 이거는 평균적으로 5%를 잃는 게임. 50%일 때 배당률이 2면은 본전인 게임인데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수수료를 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수수료만 챙긴다고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사이트마다 제각각의 배당률. 운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수익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의 수익 안전 장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링이 뭐냐면 뭐 피디님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입금해서 게임을 하는데 롤링이 300%다. 그러면 30만 원을 게임을 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하신 거예요. 게임수를 네.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홀짝 게임에서 만 원을 베팅할 시 이용자가 맞추더라도 운영자는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 이용자가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는 모든 판돈을 갖게 됩니다.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률이 불리하기 때문에 게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이득인 셈입니다. 게임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제가 따라갈 확률은 적어져요. 절대 못 딸 도박하면. 이 도박의 길은 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맡긴 돈이지 떼야지만 끝나는 게 도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돈을 빨리 잃으냐 늦게 잃으냐 그 차이고 결국에는 이제 영원 오링이 되는 결과는 똑같이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도박 사이트 업계의 은밀한 비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유저들이 베팅하는 금액이 얘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에 반대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베팅된 금액을 알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는 건가요? 288회차가 돌아가요. 하루에. 그중에 세 번만 자기네가 조작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액의 흐름을 읽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 이 상위 계정에서는 돈이 홀이냐 짝이냐 어디로 몰리냐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몰리면은 짝을 나오게 해서 이 돈을 회수해 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한 군데 모일 거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의 수익에 따라서 10원이라도 이득이 나는 쪽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에 따라 도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그 이면엔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와 도박판을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언제 어디서나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건씩 이제 문자가 와요. 이번에 보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회원을 모집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가입하시려면 10분을 가입할 수 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시하는 기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불법 도박이 많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것도 네. 잘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네네, 저희가 하고 잘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구글에 그냥 토토 사이트 이렇게만 검색해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이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불법 도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네. 저희가 좀 그 방송통신심의에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받으려고 그 권한은 핑퐁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검경찰 등의 신고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접속 차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심위에선 5인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대면 회의를 거쳐 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의 의뢰 이후 차단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일 정도. 네, 돈을 딴 토 사장이 너무 얄미워서 공식 기관에다가 여러 차례 인터넷 민원으로 이제 정식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도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안 하고 한 달 아니면은 진짜 두 달 이런 식으로 그냥 접수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뭐 아무런 처리도 안 해주다가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봤자 소용없었다는 성우 씨. 네, 신청한 게 기간 연장입니다. 기간이 연장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진짜. 3개월 후인가 이게 내 사이트 판매는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2-3개월 한 6개월 정도 최근에 말했으니까 이게 신청한 데서 되게 오래 걸렸다. 그게 아직도 있었단 말이야? 시민단체에서도 도박 사이트 관리 체계에 대해 지적합니다. 도박 사이트라는 것이 고도화되고 계속 진화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솔직히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여야가 다투거나 그런 상황에서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차단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심의위원들의 공백이 생기면 수개월간 불법 사이트 차단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성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심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요.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모아서 일로 보내는 이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으자마자 바로 차단 조치가 들어간다면 훨씬 빠르겠죠, 당연히.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관리감독 규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관련해서 좀 취재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정상 제가 보니까 네. 실제 영상으로 얼굴이 나서 외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보내주시는 질문이나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저희 성실히 작성을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심의인원 한 명을 증원해 운영한 적이 있으며 관련 부처에 심의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상시 전자심의 체계 도입을 위하여 법안 통과와 예산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들의 도박은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경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이런 거 좀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죠.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끝없는 늪으로 들어갈 그 누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좀 훈훈해서 좀 인지하고 왜냐면 한 가정이 이게 파산이 된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한 가정을 깨뜨렸고 설계된 도박에 걸려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깊이 옥죄는 덫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덫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데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미성년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도박 조직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날이 갈수록 지능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가 잘 이루어져서 검거와 송환도 신속히 진행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도박 사범들의 검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범죄 수익금의 철저한 환수 조치입니다. 숨겨진 수익금으로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지 않으면 도박 조직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신종 형태로 변형해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고 또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 역시 도입돼야 됩니다. 도박이 만연한 사회에선 국가의 미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